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블레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아래가 유니크? 참, 허허, 지원자. 야, 큐브 많이 했다, 많이 했어. 아, 이거 좀 주문서 20칸 가방 좀 삽시다. 왜다 밖으로 나와 있어? 레시피 가방하고, 그것만 해도 다 들어갈 텐데. 자기 문제네? 자기 이상하네? 뭐지? 40, 53, 51? 와, 썩작성이 썩작이구나. 야, 추업은 좋은데, 썩작이야, 왜? 51 올랐잖아, 맞지? 51. 어허. 12%. 상위. 하위. 아, 다한 줄로 해놨네. 장갑은 바꿀 예정이라고. 새로 사고, 적대 있는 걸로. 망토 바꾸고. 벨트. 도미 메커. 마이스터링. 일단 쓸 거면 상관없는데, 뭐 나중에 바꾼다면 바꾸는 거고. 아, 썩작이라 가지고 일단은 모장 급한 거 아니니까, 그지? 저 이거 바꾼다고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죠? 블레이드, 파푸나 앱솔이나 차이가 많이 나네요. 기본 공격력 차이가 아마 아케인이 140대인가 그랬던 거 같은데, 그죠? 아, 어쨌든 뭐 나온 미래고 그렇구요. 방어구는 30% 해야죠. 끝까지 살아남아서 쓸 거면은. 에디가 아쉽다. 933에 자꾸 에디가 없네. 서브스 마무리하고. 서브스 마무리하고. 뭔가 다 좋게 맞추고 있는데, 뭔가 밸런스를 깨는 템들이 있네. 보기도 뭐 나중엔 바꿔야겠죠? 개거리도 선택해야 되고. 15%구나. 링크하고 이런 거좀 키워야겠는데. 유니온. 아, 알아. 메르세데스. 에반. 뭔가 되게 없는 것 같다? 산무기류. 나였으면은 그냥 무기 레전 쓰고요. 일단 나머지 맞춰 쓸것 같은데. 무기가 비싸니까, 그죠? 밸런스 먼저 맞추고 무기 마무리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꼭 무기를 먼저 맞출 필요는 없으니까. 문제는 엠블이죠, 사실. 만약에 다른 걸로 맞췄어. 엠블을 레전 보내고 장비를 맞춘다고. 그게 좋긴 해요. 엠블 옵션 띄우는 게 근데 몇십만 원 드니까 그게 문제긴 하죠. 얼마 만에 갈지도 모르고 몇십만 원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죠. 하는 사람은 다 알죠. 레전만 레전 보내고 옵션 맞추고 그거에 맞춰서 박물을 맞추는 거니까. 000이요. 나올 확률이 몇백만 원 써서 한 번 나온다는 게 000이고 보통은 방방공 거기 대부분 이런 거 나온다고 하죠. 잘 봐요. 어차피 블레이드나 무기는 바꿔야 돼요. 그죠? 어차피 바꿔야 되는 거기에. 차라리 그냥 보보공에 보보공을 사. 나중에 간다면은? 그리고 엠블림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방공을 노려. 그리고 안된다 치료세트에 물약까지 어떻게든 퍼핑해갖고 유니온 키워서 방무 40% 넣고 다 하면은 그래도 한 90% 때까진 가지 않나. 90% 이상 갈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다 된 것 같은데? 벌써?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저 옛날에 하스했습니다. 아, 됐어요? 오케이. 마무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